이어서 또 송지효 씨도 이제 등장하셔야 되니까. 누나 뭐 개인적으로 원하는 거 있어? 저는 광수가 머리를 좀 묶었으면 좋겠어요. 머리를 묶으라고? 그래. 머리 좀 지저분해. 아, 제가 자를까 그냥? 아, 그리고 우리 혹시 된다면 네. 10년 전에 우리 좀 추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저는 뭐 얼마든 네, 수염 좀 그려주시죠. 아, 좋다. 네. 그러면 그때 10년 전처럼 이게 비니 쓰고 수염 기르면 딱인데. 아, 근데 광수 좀 수염 길렀으면 좋겠어. 아니 제가 나 묶어드릴게요. 아니, 진짜... 어떤 스타일 원하세요? 야, 영광이다, 영광이다 야, 진짜 영광이다. 아, 어떤 스타일 원하세요? 위로, 밑으로. 와 영광이다 진짜. 소민정이 돼. 소민정. 아니 근데 저기 소민 씨. 네. 가. 가. 뭐야? 그냥 그냥 매기는 거야. 야 이거는. 야 소민아 이거 매기는 거야. 아니 이거 아니야. 현실사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솔직히. 아니야 아니야. 나 너무 좋아. 아니라 귀신의 부부야. 아 이거 귀신 부부. 아니 까불지면 좋겠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거 에바야. 이거 에바야.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귀신 부부지 이 정도면. 야 귀신이야? 뒷머리를 묶어줘. 아, 뒷머리를 묶어주세요. 뒷머리 묶어. 아니야 그거는. 아, 뒷머리를 묶어주세요. 뒷머리 묶어. 아니야 그거는. 아 뒷머리 묶어줘요 뒷머리. 안쪽 완전 그쪽으로 가는구나 이제. 뒷머리를 묶으면 어떻게 돼? 뒷머리도 묶어야지. 근데 오랑캐 아니에요 오랑캐? 잠깐만 내가. 아 근데 저건 안 돼. 잠깐만. 잠깐만 내가. 아 근데 저건 안 돼. 내가 이거 패턴 안 받으려고 지금 여기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 나 지금 샵에 갔다 온 지 한 시간도 안 됐거든. 그러니까 샵에 왜 가니? 두 시간째 찍으러 나서. 명수 형이 왜 저? 오늘 여자 게스트 있다고 해서. 확실히 이쁜 지효가 잘 만들어주네. 그러니까 언니 너무 캐릭터 만들어줬어. 딱이다. 아니 근데 진짜 스타 만들어주려고 작정했구나 이쁜 지효. 제 취향을 한번 고려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소민전에 이어서 이번에는 영국 쪽에서 오. 네, BBC에서 어머, 한참 한 시에서 네. 미쳤다. 아 그분이 오시나요? 혹시 미성? 미성 씨요? 미성? 자, 좀 전에 도착한 지효송. 설마. 지효송. 미쳤어, 씨. 어? 지효송. 미쳤어, 씨. 야, 말도 안 돼. 오마. 미쳤어, 씨. 진짜로? 말도 안 돼. 와, 데이퍼, 씨. 미쳤어, 씨. 진짜로? 야, 말도 안 돼. 야, 데이퍼, 씨. 와, 씨. 사람이야, 뭐야, 씨. 와, 씨. 사람이야, 뭐야. 야, 전소민 잽도 안 돼, 씨. 야, 데이퍼, 씨. 와, 씨. 전소민 잽도 안 돼, 씨. 와, 이거. 우와. 와, 이거. 아니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발 땅에 닿으면 안 돼. 아니 좀 뭐 하는 거야? 야 너 어디다 손을 대? 와. 아 미친 거 아니야? 와. 아 미친 거 아니야? 와 진짜 미쳤다 얼굴 미쳤어. 어? 멋있어요. 얼굴이 도토리만 해. 완전. 도토리 언니. 얼굴이 도토리만 해. 완전. 뭐? 하필이면 도토리야. 하필이면 도토리야. 도토리 뭐야? 주먹이라고 하지 보통. 지효성은 싫어했어요. 이게 뭐예요? 얼굴이 요만하고 몸이 이만하면 아예 받으세요. 아 폭탄만 하고 있다. 와, 나 지금 나한테 왜 이렇게 좀. 앉으세요, 우리 지효성. 아 근데 지효 씨. 진짜 연예인, 진짜 명불허전이네요. 명불허전이네요. 이게 무슨 뜻이지? 잠깐만. 아니, 지효 거야, 지효 씨. 놀리는 거야. 놀리는 거야. 놀리는 거야. 아니, 잠깐만. 놀리는 거야. 이게 아니, 아니 이게 받은 일이야? 와. 아니 실성셨는데. 아니 사자성어 때문에 얼마나 곤혹을 치렀는데. 아니 명불허전이 받은 일이야? 아, 사자성어 일도 모르는 사람한테. 사자성어는 안 돼요.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예쁘다. 진짜 생일나면 이렇게 생겨야지. 그래. 소민 씨 지금 앉아 혹시 앉아 있을 때 불편하진 않아요? 네, 좀 불편해요. 등 좀 불편하지 않아요? 네. 날개 때문에 불편할 것 같은데. 아, 괜찮아요. 저거 또 시작됐다. 또 시작됐어. 저거 또 시작됐다. 또 시작됐어. 야, 그거 좋아해? 이거 2000년대 멘트 또 시작됐네. 와, 옛날 건데 그거 좋아. 진짜 너무 옛날 거다. 2000년대 멘트 또 시작됐네. 역시 여자들은 좋아하나 봐. 아, 예. 아, 네. 자, 저기 야마다 질문 좀 하죠. 예. 예. 도쿄일보의 야마다상입니다. 시청자들 마음도 녹이고 북극의 얼음도 녹이는 전소민 씨. 실례가 안 된다면. 어, 이건 방금 만들어낸 멘트인가요? 아니에요. 네, 이거 여기 있는 거예요. 읽었어, 읽었어. 아, 뭐, 읽었어요. 읽었어? 시청자. 야, 씨, 이거 읽으라고 준 거잖아! 야, 씨, 이거 읽으라고 준 거잖아! 읽으라고 준 거잖아! 근데 외국분이 이걸 읽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기성이 떨어지네. 아니야, 제 건 이를로 써있습니다. 아, 히라가나네, 히라가나. 당이 좀 많이 떨어지네요. 긴장해서 그런지.
당 떨어진다. 당 떨어진다. 아, 당이 떨어져요? 잠깐만. 멘트 할 때마다 또 떨어지겠죠. 조시 알아서. 난 좋아. 이게 뭐야? 왜 소주 잔이에요? 아, 이거 제 떨입니다. 아, 이거 제 떨입니다. 혹시나 했어, 혹시나 했어. 아니, 혹시나 했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지 마. 혹시나 했어. 혹시나 했어, 혹시나 했어. 아니야, 아니야. 아, 여기서 안 주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뭐 하는 거야? 저희 초콜릿 준비해서 두 분 정도 초콜릿 사드릴게요. 아, 그래요? 있어요? 당이 떨어져서 좋다고 그러죠. 아니, 이 설정을 어디까지 가져가야 돼? 그럼 계속 하셔야 돼. 오늘 끝까지예요? 네. 아니, 왜? 돌아버리겠네, 진짜. 아, 나 진짜 다음 주부터 봐봐. 아, 나 진짜로 못 봐주겠어, 더 이상. 아, 솔직히 더 열매인 건 소민이야. 아, 소민 씨가? 네. 아니, 이게 뭐,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 거야? 아, 우리 그 중저음의 아, 보이스가 우리 또 지효 씨의 또 매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오랜만에 많은 그 시청자 여러분께 잔자요. 야, 요거 하나 하죠. 왜냐면 이거 녹음해가지고. 네. 예, 팬들은 또 들어야죠. 팬들은 이거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한 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자요. 여러분, 잘 자요. 여러분. 잘 자요.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아, 너무 궁금하다. 안 일어나? 야, 깊은 잠이야. 깊은 잠. 미쳤네. 그러면 대박. 아, 나 이거 불면증이 없어. 안 자고 뭐해 이 사람아? 안 자고. 안 자고 뭐해 이 사람아? 안 자고. 안 자고 뭐해? 뭐해 지금 다 잤는데. 안 자고 뭐해? 그럼 좀 자고 일어나. 자, 우리 소민 씨가 그러면. 됐다. 지효 씨가 정국민을 네. 이렇게 잠을 자게 해주셨다면. 네. 저도 초콜릿 하나만 주실래요? 저도 일어나요. 초콜릿 하나만 주실래요? 지금 매니저분 들어오신 거거든요. 매니저. 아, 매니저예요? 매니저. 아, 매니저예요? 네, 매니저예요. 공항에서 일하시는 분 아니세요? 저 변호사분 아니야? 저분? 저분. 야, 소민전하고 귓속말을 한다. 와, 대박. 다음 주에 두고 보자 그랬습니다. 공항에서 일하시는 분. 다음 주에 보자 그랬는데? 확실해요? 공항에서 일하시는 분. 다음 주에 보자 그랬는데? 확실해요? 네,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변호사분 아니야? 저건? 여러분, 오늘 거치가 많아요. 뒷담화 안 됩니다. 나 하나 갖고 되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죄송해요. 죄송해요. 쳐야 됩니다. 밖에서 욕을 했어? 죄송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야. 두 개? 수접스럽네. 뒷담화 안 돼요. 오늘 이런 거야? 오늘 뒷담화 안 돼요. 죄송해요. 자, 그래서 이제.